여러분에게는 아직도 살아보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물들어드리겠습니다. 손세금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첫 방송을 하게 된 손세금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이용석입니다. 네, 자,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새로운 얼굴과 네. 함께하게 됐는데요. 이용석 앵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한보람 앵커와 함께 진행을 맡게 된 이용석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정보들, 공들여 준비한 소식들 꼼꼼하게 잘 전해드릴 테니까요. 예쁘게 봐주세요. 네. 여러분 부디 예쁘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멋지게 말고 예쁘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인사를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응원과 또 이쁜 칭찬의 목소리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프로그램이 오늘부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네.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냐 궁금하실 텐데요. 프로그램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먼저 사전에 접수받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아주 깊게 자세히 파헤쳐 보고요. 이후에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2부에는 내일장에 주목할 만한 히든 종목을 공개하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만 믿고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모르는 사이에 빨간불로 변해 있네 하는 순간들이 올 겁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을 하기 전에 또 오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의 전문가님들 인사를 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박준현 운용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나만 믿고 따라와를 두 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을 해볼 텐데요. 자, 두 분께 오늘 종목 진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궁금한 내용들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고 오늘 저희와 함께 신나게 하루를 마무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또 첫 시간이고 하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 간단하게 출석 체크 겸 우리 시청자분들과 인사를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반올림님 오셨습니다. 저희 채팅창이 약간 반장 같은 분이시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반올림님 일찍 오셔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악재에 사서 호재에 팔자님도 또 1등으로 종목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종목 진단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업자님, 보라맹커님 빨리 나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오늘 저와 또 이용석 앵커 네. 함께 하고 있고요. 노자성님이 선남선녀 컴플이라고 또 이렇게 예쁘게 또 봐주셨네요. WTN님과 오승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 조인님도 인사 나눠주시면서 새로운 앵커님도 오셨네요 하고 우리 스튜디오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죠. 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와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부터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볼까요? 네, 자, 그럼 오늘 시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접수된 의뢰 종목입니다. 시청자분의 의뢰 종목 상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LG전자고요. LG전자고요. 네, 매수가는 115,500원, 비중은 12%입니다. 오늘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2% 가까이 올라오면서 오늘은 115,900원의 거래를 마쳤고 그러면서 시청자님께서도 약간의 지금 수익을 챙겨가고 계시는 구간입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게 궁금해서 보내주셨을까요? 우선은 2023년 올해 3월 10일에 지인 추천으로 매수를 했다고 얼마 하십니다. 얼마 안 되셨네요, 네. 매수한 지.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좋을 것이라고 아마도 지인분께서 추천해 주셨나 봐요. 네. 그래서 목표가를 지금 15만 원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데 혹시 연말까지 보유해도 가능할까요?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3월 10일에 매수를 하셨으면 그 이후에 12만 원도 한번 갔었을걸요? 네. 네. 자, 그래도 지금 아주 큰 손실이나 큰 수익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가져가도 되는 건지 길게 가져갔을 때 또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 전망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이 LG전자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박준현 운용형님, LG전자 키워드 한 줄 어떻게 볼까요? 예, LG전자는 이제 가전회사가 아니라 이제 전장 사업에 대한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는요? 저는 뭐 키워드답게 LG전자는 전쟁 아닌 전장이다.
전쟁 아닌 전장이다. 어쨌든 두 분 모두 이 전장 사업에 좀 집중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준현 운영형님 키워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LG전자는 사업 구조 자체가 아직까지는 가전 사업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은 많습니다. 주 사업 자체가 이제 H&A 사업부 가전 사업이고 그다음에 HE 사업부가 이제 TV 사업부인데. 이 부분 자체는 고가 프리미엄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출시가 되다 보니까 마진이 좀 확대가 좀 되면서 실질적인 실적 자체도 안정적입니다. 거의 꾸준하게 이익을 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가전 산업 자체가 가전 자체가 상당히 고가지만은 상당히 그 제품 수명 주기 자체가 상당히 길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교체를 거의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성장하지는 않은 쪽입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가격이 높다 보니까 실적 자체는 꾸준하게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사업 부분인데 결국 이제 LG전자의 이제 실적 주가의 상승을 결정한 부분 자체는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고 있는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성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장 사업과 관련된 수주 잔고가 작년 연말 기준에서 80조 원이고요. 올해 현재 지금 거의 100조 원 정도까지 육박할 거란 전망이거든요. 네. 매출의 기준으로 보니까 별도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올해 한 18% 정도까지 올라갈 거란 전망인데 연결로 보게 되게 되면 약 11% 정도. 즉, 매출 비중은 많지가 않은데 이 부분이 이제 수주잔고 증가와 함께 또 영업이익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이 전장 사업 부분 자체가 작년 2분기부터 이제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작년도에 보니까 1,700억 정도 이제 흑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올해는 아마 3,4천억 정도까지 이익이 날 거란 전망이니까 수주잔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전장이라는 것 자체가 전기차 시장의 핵심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전장 쪽에서 부가가치 큰 것 자체가 사업 분야 가장 큰 게 인포테인먼트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상당히 마진이 괜찮습니다. 이 부분이 전장 사업 중에서 매출 비중이 한 20% 가까이 가는 이게 상당히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이 형성될 때 자율주행과 더불어서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쪽이고 그렇게 본다 한다면 그래서 어떻게 본다 나는 LG전자도 좋게 평가한다 한다면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서서히 비중이 늘어나면 결국은 3년, 4년 이후에는 매출 비중이 20-30% 올라가게 되면 그쪽으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흑자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인데 당장 이제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와 함께 실적 발표를 할 건데 네. 지금 IT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다 전망치가 안 좋습니다. 근데 LG전자만큼은 현재 가이던스로 보게 되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현재 지금 가이던스로 보게 되면 1조 1000억 정도 잡혀져 있는데 최근에 나온 증권사 전망치를 본다 한다면 적게는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즉 현재 예상치 기준에 가지고 10% 내지는 15% 정도 높게 나올 거라는 전망이니까 현재와 같은 국면 쪽에 본다 한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고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또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LG전자는 과거 같은 경우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 계속 적자가 좀 났고 시적 자체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주가 제대로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이제 앞서 적자 나와서 사업 부분, 스마트폰 사업도 정리가 좀 돼버렸고 모든 사업 부분 자체가 다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사업 구조 자체가 지금 안정적으로 바뀌면서 주가 자체도 실적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주가는 우상향하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LG는 이제 전쟁이 아니라 전장이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뭐 약간 첫 프로인데 우선 뭐 말씀드릴 게 좀 프로 홍보. 네, 지금 제가 아까 고개 좀 숙이고 있었는데 네. 방송 중에 원래 잘 보잖아요. 유튜브 시청자를 좀 봤거든요. 네. 저희 이 시간대 수익 많이 내고 유튜브 구독자 한번 1,000명까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고. 갑시다. 오늘 이게 제가 사전 접수 받았는데 8500님 사연이시더라고요. 이게 네. 봤는데 그 LG전자 종목 자체에 대한 비유들은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지금 나와 있는 게 생활 가전 소비도나 저점은 좀 지났다. 이런 평들. 프리미엄 제품 B2B, 기업 간 거래죠. 네. 개인이 아닌 여기 뭐 선방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가전에 대한 운송비가 작년에 상당히 높았죠. 네, 뭐 정상화되고 있다. 저는 여기까지는 신박한 내용 아니라고 봅니다. 네. 네, 이건 뭐 증권사에서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네.
그러니까 LG전자 우리가 봤을 때 생활 가전 쪽을 봤을 때 예전에 이걸로 반등 트리거가 됐던 적이 있느냐? 뭐 LG는 가전이다. 가전은 LG다. 뭐 이런 맞아요. 이야기도 있고 네네네. 뭐 삼성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반대 의견을 피력하시거든요. 뭐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시고. 네. 단지 이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평가가 예전만큼 신박한 것 같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LG전자의 주가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하는 요소가 흔히 말하는 백색 가전은 이제 아니라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예전에도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LG전자가 지금 당장 이 가전 제품들이 좋아지는 쪽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실질적으로 네. 이제 방송국에 이렇게 뭐 결혼하신 분들 보게 되면 가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LG전자 선호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반등 트리거가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결국 기결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LG전자의 사업법을 다 뜯어봐도 전장밖에 없죠. 실질적으로 전장이 이제 세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초장님이 말씀하셨던 인포테인먼트하고 조명 시스템, 그 다음에 JKW 오스트레일리아 이제 인수한 건이 있거든요. 수주 잔고가 80조가 맞느냐? 맞습니다. 잔고가 80조인데, 80조인데 작년에 그 전장에서 발생된 매출은 8조 6천억 원 정도예요. 그 수주 잔고를 좀 보시게 되면. 근데 아직까지 흑자로 전환되지 않은 파트가 있습니다. JKW 같은 경우는 그 LG전자 재무제표를 뜯어봐도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 전해진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호주 법인,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법인 쪽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적자다 이런 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과연 적자가 날 가능성이 있느냐 여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 쪽이에요. 그런데 LG전자 주가가 지금까지 많이 올랐어요. 연초 대비 30%가 넘는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LG전자의 주가 상승을 좌지우지하는 포인트는 이번에 4월 7일 잠정 실적이 될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운영형님과 전문가님 의견이 거의 뭐 일치한다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의 현재 뭐 가전보다는 전장이 메인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실적 발표까지 한번 같이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운영형님 지금 이제 뭐 흑자 전환 때문에 이렇게 오늘 또 상승을 또 했었는데 2분기까지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계속해서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흑자 전환 자체는 이제 앞서겠다시피 전장 사업 부문 자체가 작년 2분기부터 흑자 전환했고 이제 앞으로도 꾸준히 흑자 전환하면서 이익 폭이 좀 증가될 것 같고요. 네. 이게 다른 사업 부분에 적자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네. 이게 LG전자가 항상 할인을 받았던 것 자체는 이제 스마트폰 사업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스마트폰 그렇죠. 사업 부분을 철수를 해버렸고 그 사이에 이제 전장 사업 부분이 전상계에도 올라오면서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적 자체도 지금 1분기 때도 괜찮고 지금 2분기 때도 좋다. 왜냐하면 보니까 주요 사업 부분 가동률 자체가 거의 다 100%더라고요. 100%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실적이 좋은 이유 자체가 인플레이션 국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오히려 LG전자 같은 가전제품도 올라갔다 보니까 네. 그런 혜택을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꾸준하게 실적이 나올 것 같고 즉 분기 단위 LG전자는 거의 이제 전망치로 따지면 1조 원 정도가 거의 주기적으로 꽂힌다. 이게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LG전자가 1조 원 이익 났다가 뭐 2, 3천억 정도 이익이 줄어들고 막 그랬거든요. 네. 변동성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안정계라는 측면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전망치도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전장 사업 분야 자체가 계속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좀 증가되면서 작년도에 1,500억 정도 영업이익 났는데 올해 한 3천억 내년도는 더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뭐 전기차와 관련해가지고 이쪽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 자체 계속적으로 증가가 좀 되는 거니까 감소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럼 실적은 올해도 좋고 내년도도 계속 좋아진다. 뭐 그런 관점인데요. 다만 이제 LG전자가 앞서 이제 다른 IT 종목에 비해서 주가가 연초 대비 많이 올라왔고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3월 10일 날 샀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주가 때 보니까 종합주가 지수 3월 10일 날 2390이었어요.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 100포인트 올라왔는데 그렇죠. 수익이 안 났잖아요. 네. 그 부분 자체는 무슨냐.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가 보면 낙폭과대 종목들 중심의 반등이었고 이제 실적이 좋아지면 어느 정도 조금 차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좋게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아주 밸류션 자체가 싸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로 본다는 현재 PER 기준에서 올해 11배, 12배 정도 되면 되는 수준이고 내년도로 지금 9배 정도가 좀 되거든요. 원래 LG전자가 PER 기준에서 7배, 8배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우상향할 건데 앞서 이제 그런 측면이 벗어날 거예요. 그동안 할인을 받은 것 자체는 앞서겠다시피 필적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LG전자의 주가가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애플카와 관련해가지고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주가가 20만 원 올라갈 때 2021년도 아마 이거 1월 달이었을 거예요. 19만 원 올라갈 때 이때 애플카 모멘텀이었거든요. 네. 이 종목 오버슈팅을 하기 위해서는 애플카와 관련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애플카가 진행되게 된다면 LG그룹이 협력 파트너인 것 같아서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이제 주가의 하나의 어떤 그 변수가 좀 되지 않겠는가. 현재 상태는 주가는 실적은 좋아지지만 밸류 자체가 아주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가지 않는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애플카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글쎄 저도 아수는 없겠지만 나올 때가 됐다고 그러니까. 보거든요. 네. 애플카가 아, 진행 네. 그 프로젝트가 다시 가동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계속 미뤄지고 있어가지고 그건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하나의 그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애플카 이슈가 처음 있었을 때 왠지 애플카 예쁘게 나올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 이미지도 먼저 나왔었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기대를 많이 모았었고 또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에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LG전자에 있어서도 그 모멘텀을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 조금 더 많은 시간으로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김민준 전문가님 사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LG전자가 올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35% 이미 올라온 상황이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 막상 뚜껑이 열렸을 때 이게 계속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또 시청자님께서는 연말까지 계속 가져가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LG전자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장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화를 시켜보면 네. 그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선 애플카 이 모멘텀에 앞서서 과연 반등 트리거가 무엇일 것이냐. 단기적으로는 일단 실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리바운드. 이게 네. 박스권을 지금 넘어가는 뭐 12만 원, 한 3천 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여기를 돌파할 수 있는 원동력 거기가 될 것 같고. 단지 중요한 게 LG전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그 세 가지 내용들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LG전자 2021년도에 그 영업이익이 4조 정도 났거든요. 네. 그때는 매출액이 76조였습니다. 지금 80조가 넘어가는데 영업이익이 4조가 안 돼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떨어졌다는 거죠. 여기에 갭을 어떻게 메꿀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저는 좀 더 구체화시키면 자율주행 모멘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축년 첫해 1월에 가장 핫했던 테마 네. 자율주행이거든요. 지금은 좀 소리소문 없어요. 맞아요. 그때는 뭐 모비스가 대장이냐 만도가 대장이냐 뭐 LG전자가 대장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뭐 애플카 모멘텀 타고 LG그룹만 간 건 아니었거든요. 현대차 그룹도 상당히 많이 갔죠. 물론 D는 조금 안 좋게 끝났습니다만은. 네. 근데 지금 러브콜을 상당히 많이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러브콜에 대한 답변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두 가지겠죠. 자율주행 모멘텀이 무너졌을 때 가장 앞서 나가는 선두기업 어디가 될 것이냐. LG전자가 될 것 같고. 실제로 자율주행 기술력도 LG전자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지금 시장에 평가받는 단계가 3단계거든요. 근데 LG전자는 3.5단계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장 앞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애플카 모멘텀이 왔을 때 네. 현대그룹이냐 LG전자 쪽이냐. 현대그룹은 이미 제가 봤을 때 완성차 업체에서 굳이 소프트웨어를 받아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한간의 소문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과만 달고 다니면 무조건 히트작이 되는 것이야. 딸기는 안 나오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네. 저는 토마토도 있는데. 네, 이것도 가능한 우리 시나리오예요. 시장님 네, 생각해봤을 때 차에 그 사과만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난중에는 뭐 토마토도 달려있고 정말 애플에서 이거 먼저 선점해가지고 특허를 등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여성분들한테 상당히 선호를 받을 건데 LG전자 연초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 반등 트리거가 두 가지가 와야 되는데 실적 부분은 단기적인 자율주행은 좀 더 강력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LG전자에 대해서 지금부터는 어떤 가격 전략이 필요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전략을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운영형님 그럼 이 시청자님께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일단은 매매 전략은 일단은 이 종목은 이제 빠르게 가지는 않습니다. 네. 예, 어느 정도 앞서게 다시 다른 종목들 연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만하게 중장기적으로 제가 그래서 안정적으로 올라간다고 그랬거든요. 일단은 매도 목표 주가는 1차, 2차로 나눠지고 싶은데요. 이분이 장기 연말까지 보유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일단은 제가 그렇다 한다 단기적으로는 12만 5천 원대 정도를 보셔야 될 거예요. 작년 이맘때 4월 달에 주가가 12만 8천 원대였는데 여기가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고 앞서겠다시피 올해 예상되는 이 정도 올라가면 올해 주당 EPS가 기준에 가지고 PR 12배, 13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연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간다 한다면 우리 시청자님이 목표하고 있는 15만 원 정도 목표 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알겠다시피 변수 자체는 앞서 애플카 모멘텀이 나온다 한다면 오버슈팅도 가능하다. 16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좋아요. 일단은 현재는 네. 15만 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어떻게 잡을까요? 이 종목은 안정적 성장이니까 굳이 손절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일단은 제시해드리면 11만 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김민준 전문가님의 가격 전략도 확인할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잡았습니다. 네. 일단 그 LG전자의 주가 퍼포먼스에 관해서는 저는 거의 완벽하게 동의를 하고요. 네.
단지 떨어지는 것도 별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굳이 이 종목이 이제 떨어졌을 때 저도 손절로 대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네. 우선 손절가부터 저는 좀 러프하게 잡아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LG전자의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지금 박스권이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기술적으로 의구심이 약간 있어요. 그럼 하방을 어디까지 열어내야 되느냐 여기로 귀결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한 10만 원까지는 열어놔야 된다고 봐요. 왜? 지금 시청자님이 11만 5천 원이잖아요. 네. 10만 원 가게 되면 약간 11%, 12% 정도가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 시청자님 비중을 보게 되면 12%예요. 네. LG전자에 12% 해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대형주에 가려면 대형주에 맞는 비중이 필요하다고 보는 쪽이고 대형주에 맞는 투자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면 이 주가가 10만 원까지 내려왔을 때 저는 더 사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LG전자에 내가 정말 투자를 자율주의 모멘텀과 실적을 보고 사겠다면 그래서 저는 손절가는 9만 5천 원을 제시하고요. 주가 퍼포먼스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LG전자가 이번에 잠정 실적을 넘어서는 가이던스를 넘어서는 실적이 만약에 뚜껑이 열린다. 그러면 지금 솔직히 기관 수급들이 심상치는 않거든요. 최근에 외국인 수급들도 심상치는 않습니다. 맞아요. 그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지만 수급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실적이 좀 나오게 되면 그 12만 5천 원대 매물대가 좀 쌓여있거든요. 여기는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고요. 그 자율주행 모멘텀이나 F값 모멘텀이 만약에 터진다. 그럼 저는 주가 19만 원까지 간다고 보는 쪽이에요. 네, 비이성적인 시세가 또 시작될 겁니다. 왜냐하면 워낙 지금 열광하는 쪽이거든요. 네, 애플코 자율주행 모멘텀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단기 대응보다는 장기 대응이 좀 낫고 비중도 20%까지는 좀 떨어졌을 때 원만화가 네. 채워가는 쪽. 근데 굳이 내가 기간 보유를 해가지고 가기가 싫다. 그렇다면 9만 5천 원 이탈 시에는 완벽하게 손절하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조금 다른 가격대를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운영형님께서는 1차로는 12만 5천 원 조금 팔고 가자라는 좀 의견 주셨고요. 2차로는 연말까지 15만 원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하지만 또 애플 모멘텀이 나오면 더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손절가는 11만 원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LG전자는 전쟁 아닌 전장 이렇게 키워드 주시면서 목표가 14만 원 잡아주셨고요. 그리고 10만 원 내려왔을 때 10만 원 정도 왔을 때 오히려 더 사자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손절가는 9만 5천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사전 접수 종목 LG전자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실시간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조금 더 스피디하게 빠르고 정확한 진단으로 달려갈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서 채팅창과 그리고 전화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매수 문의도 남겨주셔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전화상담 02325-8200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나왔고요. 실적 네. 모멘텀 성장 가치주. 이게 닉네임이에요. 닉네임인가요? 닉네임이에요. 네. 자, 실적 네. 모멘텀 성장 가치주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ISC 문의를 주셨고요. 34,800원에 비중은 12%. 매도 목표가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ISC 지금 이 가격대가요. 38,300원인데 우선은 수익 중이십니다. 네, 우선 수익 중이시죠. 축하드리고요. 자, 언제쯤 샀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매도 목표가. 자, 운영형님, 좀 어떻게 매도 목표가 잡으면 좋을까요? 예, 네, 우리 필명이 성장 가치주님이라고 했었죠. 네. 이 종목이 이제 성장 가치주 성격의 종목입니다. 제가 예산은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예사가 저 남한산성 아래에 주상 복합 건물에 있는데 제가 한번 기업 탐방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주가가 15,0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열심히 그때 테스트와 관련해 가지고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열심히 설명하는데 제가 문과 출신이라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주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예사가 이제 테스트 소켓 회사거든요. 테스트 네. 소켓 회사인데 소켓 회사인데 상당히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주가가 계속적으로 전개되니까 이게 테스트 회사라는 것 자체는 이제 후공정 쪽이고 최근에 삼성전자 투자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제가 주목해야 되는 것 자체가 후공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마이크론을 중심으로 해서 SF 반도체라든가 이 종목도 이제 그런 유형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사가 이제 소켓 테스트 규모 자체가 이제 이 예사가 이제 특히 이제 올해부터 이제 DDR5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이제 그 시장에 이제 좀 그 노출이 좀 될 건데 DDR5가 전환이 좀 되게 되면 소켓 테스트
개수도 많이 증가가 좀 되고 또 규모도 커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 또 수혜주기도 해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후공정 쪽에 기술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한테 무상 장비로 1000억 정도를 제공을 해준다는 쪽을 하면서도 육성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형에도 ISC도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상은 이제 성장 가치주라는 것 자체가 예상 영업이익률이 한 20% 가까이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다른 여타 테스트 회사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조금 높은 편이에요. 대체로 15% 정도 되는데 예사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무려 33%였어요. 예, 근데 이제 예사가 이제 좀 약간 이제 봐야 되는 것 자체가 작년도 4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작년도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15억밖에 안 나왔으니까. 근데 올해 전망치 자체는 앞서겠다시피 여건 자체가 삼성전자 이쪽 산업의 육성과 함께 또 DDR5 전환에 따라 가지고 소켓 테스트 개수도 증가될 거고 또 규모가 크기가 또 DDR5 자체가 포에도 크니까 가격도 좀 높아요. 단가도. 그래서 올해 무조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의 투자 모멘텀과 함께 고점을 돌파를 하다가 이게 예사 보시게 되면 거의 신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약간 주춤거리고 있지만은 향후에 좋아질 때 종목은 계속적으로 우상향 한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충분히 프리미엄을 받을 만해요. 올해 지금 예상되는 주당 그 EPS 기준으로 본다든가 PER이 지금 PR 기준에서 지금 12배 가까이 지금 오늘 주가 떨어진 거 가면 아마 12배 아래까지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이 종목은 아마 15배 정도까지 평가를 좀 받을 만합니다. 그러면 주당 EPS가 3,000원 정도 3,200원짜리거든요. 그러면 15배 정도 평가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목표 주가 자체는 한 48,000원 정도 내년도는 계속 올라가겠죠. 내년도는 한 58,000원, 6만원 정도 이 종목은 충분히 장기 투자를 해볼 만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이 34,000원대 사셨다는 거잖아요. 네. 34,000원대 이 가격에 사셨는데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팔았어요. 거의 최근에 42,000원까지 해가지고 거의 한 30% 가까이 넘게 좀 수익을 났었던 것 같은데 장기 투자를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 또 비중이 12%밖에 안 되는데 네. 일단은 뭐 추가 매수도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연금 여유가 있으신다면 일단은 주가가 좀 내려오면 여기까지 좀 내려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가격이면 36,000원이거든요. 6,000원까지는 내려오지는 같지는 않고 예사 시적으로 봐서는 충분히 오늘 뭐 음부까지 좀 내려왔지만 여기서 지지가 좀 될 것 같고 만약에 36,000원까지 내려온다 한다면 아마 20%까지 좀 채워도 좀 되지 않겠는가. 다만 앞서 했다시피 이 종목도 올해 다른 종목에서 안 빠졌거든요. 네. 31,000원대에서부터 48,000원 올라가게 48,000원이면 60%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또 부분을 고려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45,000원대에서 48,000원 사이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 자체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예,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이 34,800원의 비중 12% 가지고 계신데, 매도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운영님께서 직접 ISC를 또 직접 탐방도 하셨다고 하시고, 그 목표 주가는 45,000원에서 48,0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들께서는 멈추지 마시고, 저희 2부에서도 계속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양원영님이 남겨주신 종목 살펴볼 거고요. 나라 M&D 진단하겠습니다. 매수가는 8,300원이고요. 비중 20% 가지고 계시거든요. 한번 틀 것 같다는 생각에 진입을 했는데요. 전문가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울면서 종목을 보내주셨어요. 네. 자, 일단 나라 M&D의 주가 모습을 보니까요. 오늘도 좀 빠졌습니다. 3% 가까이 내려오면서 8,050원의 거래를 마쳤고 요즘 계속해서 음봉을 띄고 있는 상황이네요. 2차전지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한번 크게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그 이후에는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2차전지 관련주 치고는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부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많이 못 오를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정확하게 종속회사가 납품을 종속회사입니다. 네, 비상장에서는 남경유항공사라는 쪽인데 네. 배터리팩을 이제 납품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그 기업의 내용들을 본질적으로 보게 되면 금형 네. 사출 쪽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팩 케이스를 만들겠죠. 그러면 배터리팩만 하느냐 전체 매출 비중의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다른 쪽은 TV 가전 쪽도 있고요. 자동차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매출이 이 전체 매출의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퍼포먼스 쪽이 좀 느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 전지에 관련해서는 분명히 성장성은 있으나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분명히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코스닥의 하락 주범은 2차 전지였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를 필두로 나노신소재라든지 종목들 다 빠졌어요. 근데 지금 빠져도 이상치 않거든요. 너무 작년부터 지금까지 유지를 해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2차 전지 쪽에 가장 지금 반등 트리가 좀 괜찮은 쪽이 장비 쪽입니다. 요즘에 PNT 주가 이런 조건들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쪽이거든요. 네. 밸류에이션도 싸고. 그럼 나라이민드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과연 이 2차 전지 배터리 팩을 LG 에너지로 납품하는데 기존에 있던 주가로는, 매출 구성표로는 주가 못 가지 않습니까? 이걸로 더 갈 수 있느냐? 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매출은 커질 텐데, 올해 매출액 영업이익률 5% 찍었거든요. 2,000억대 찍고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찍었어요. 그러니까 딱 5% 나왔는데 영업이익은 계속 성장해 갑니다.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약간 반계열 쪽 같은 느낌, 계속적으로 이제 커질 텐데, 네. 지금은 이제 8,300원까지 가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업황보다는 2차 전지 어느 정도 비중도 있다고 하셨지만 기술적인 걸 솔직히 많이 참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를 하시게 되면 손실은 안 날 거예요, 이 종목은. 그런데 지금 2차 전지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순환 매수로 2차 전지 주가들이 좀 빠지게 되면 다른 데서 치고 올라와요. 오늘 그렇게 오래 쉬었던 제약바이오도 막 치고 올라왔거든요. 네. 이거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한데 건강한 순환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2차 전지가 약간 조정수에 들어갔을 때 이 종목은 지금 비중이 20%인데 밑에서 더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실으셨어요. 8,300원이면 조금 따라가는 매매를 하신 것 같고, 8,500원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7,500원까지는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죠? 네. 비중을 30%까지 싣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어 보입니다. 자리는 괜찮지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내일 21선이 무너지면 오늘 저가가 이탈되게 되면 10% 정도는 좀 빼시고요. 네. 그러면 손실폭이 지금 5%도 안 되거든요. 한 4%? 그러니까 저는 4% 정도 손실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20% 30% 빠지면 감내가 안 되지만 4%는 전략적으로 10% 정도 철수를 하고 10% 정도만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7,500원대까지 좀 흘러내리면 그때 단가도 낮출 겸 10%를 더 추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일은 저점 이탈 시에 10% 비중 축소, 7,500원대 내려왔을 때 10% 비중 추가. 그러면 내가 이 주가가 다시 신고가 언저리인 9,000원을 넘어갔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겠죠. 우리 시청자님 8,300원에 10%, 7,500원에 10%면 계산을 해보게 되면 15,500원이니까 7,750원 정도 단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비중 10% 축소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7,500원에 추가해서 10%, 최종 매도 목표가는 9,2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은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라는 설명과 함께 나라이민디 7,5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 염두에 두시고요. 체크해주신 가격 라인 잘 기억을 하셨다가 빠르게 또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상담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들꽃님께서 문의 주셨는데요. 새로운 분위기가 좋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한솔 케미칼이고요. 네, 20만 9,800원 비중은 5%입니다. 자, 오늘 종가로 22만 3,0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오늘은 좀 3.6% 가까이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이틀 연속 지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수익 중이십니다. 그래서 좀 어떤 대응 전략을 원하실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자, 운영님, 그럼 이 한솔 케미칼은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매도가 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예, 조금 저점에 사실인데 비중 네. 조금 실었네요. 네. 더 사시려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솔 케미칼의 차트 보시다시피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올라온 이유 자체가 이 종목이 본래 이제 IT 관련 소재 쪽인데 주요 제품 자체가 이제 가산화 수소입니다. 본래 이제 한솔 그룹의 본래 제재사였기 때문에 가산화 수소 자체가 제지 쪽에 첨가제 성격으로 좀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 부분 제품 자체가 IT,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에 함께 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한 30-40% 가까이가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것 자체는 아무래도 그것보다는 2차 전지와 관련된 것들이 약간 재료가 반영이 됐어요. 예사가 네. 이제 아마 테이펙스라는 그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아마 2차 전지가 테이프를 좀 만들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한솔 케미칼의 2차 전지 쪽에 매출 비중이 약간 있기도 하고, 또 최근에 네. 보면 음극재라든가 그다음 분리막과 관련된 바인더를 구성하고 있는 그거를 약간 생산해요. 그다음에 또 보게 되게 되면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실리콘 음극재와 관련해 가지고 대표적인 회사가 지금 대주전자가 참여하고 있는 거기에도 지금 개발에 착수한다. 그런 게 아마 사업 보고서에 보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입차전지와 관련 재료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 종목은 그냥 곁다리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틀 동안 상대적으로 오늘 또 별로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2차전지 네. 관련 종목에 비해서는 네. 떨어졌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2차전지로 보지 마시고 현재로 봐서는 IT 소재로 좀 보셔야 됩니다. IT 소재로 볼 때 이 사안의 주가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이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네. 한솔 케미칼이 과거 이제 업황이 좋을 때 이 종목 실적 자체가 계속 꾸준하거든요. 영업이 거의 2천억 가까이 꾸준하게 낸 회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향후 이제 가치주로 갈 회사인데 PR 20배가 넘어가기 힘들어요. 다른 IT 소재로 봐야 되기 때문에 IT 소재 관련 종목들 그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게 되면 일부 싼 종목 같은 게 ENF 그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은 PR 지금 7배, 8배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예사 만약에 20배를 적용을 하게 되게 되면 예사가 주당 EPS가 12,900원이기 때문에 곱하기 20 하게 되면 딱 적정 주가가 26만 원이에요. 올해. 내년도는 보면 내년도는 얼마나 내년도는 얼마 나오냐면 내년도는 지금 주당 예산은 실제 계속 증가되니까 내년도는 주당 EPS가 15,600원이거든요. 곱하기 20하게 되면 내년도는 3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목표로 간다면 30만 원까지 안정적으로 갈 거고요. 올해를 본다 한다면 26만 원 크게 올라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사야죠. 질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원봉이 나왔지만 여기 지지가 될 겁니다. 현재로 봐서는. 아마 여기를 돌파하면서 고점 형성되기 때문에 아마 22만 원대가 지지선이에요. 1차적으로. 만약에 내려온다 한다면 이건 손절할 필요 없는 회사죠. 시장 안정적이고. 만약에 내려온다 한다면 21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뭐 추가 매수는 22만 원대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고점이 24만 원 넘어 밀렸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24만 원. 그 다음에 시장이 이제 좋으면 앞서겠다시피 26만 원. 그 다음에 내년도는 30만 원 정도까지 장기 투자하셨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솔 케미칼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2차 전지주로 보지 말고 IT 소재주로 보자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는요 1차적으로 봤을 때는 24만 원 조금 더 장기적으로 2차까지 봤을 때는 26만 원 이렇게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분과 함께 종목 진단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채팅창에서 전문가님이 많으니까 상담도 좋아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자, 두 분께 진단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유튜브와 전화를 통해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남겨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연결이 되고 더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니까요. 02-325-8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덕자님께서 오늘 바이오가 갔는데 상담을 올릴까 말까 고민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올릴까 말까 고민될 땐 일단 올리는 게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 반올림님께서도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라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신지 매수문의 미리 진단받으시고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의 남이따 첫 번째 방송에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자, 어떤 종목을 진단해드리면 좋을까요? 셀트리온 제약이요. 와, 셀트리온 제약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랑 네, 비중은? 94,000원에 10% 정도 가지고 계시고 요거 네. 언제 사셨어요? 최근에 사셨어요? 오래되셨어요? 네네네. 그럼 이번에 급등 나왔을 때 안 팔고 조금 더 기다리셨네요? 네, 좀 더 기다리다가 또 쳤네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도 다시 한번 이거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또 진단을 그럼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셀트리온 제약 김민준 전문가님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에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시죠? 네, 작년 3월에.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네. 언제 샀는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네, 작년 3월에 사셨고, 2022년 3월에 사셨고, 주가가 떨어질 때 다 보유하셨다가, 이번에 이제 좀 슈팅이 나왔어요. 네. 10만원까지 찍었는데, 팔기 아깝죠. 맞아요. 저 같아도 못 판답니다. 제 종목이라면 어떻게 팔겠습니까? 네. 그죠?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이거 5% 먹고 나올 수 없다. 잘 하셨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잘 하셨다 말씀드리면 오늘 제약바이오들이 다 좋았잖아요. 네. 오늘 뭐 한미약품에 중견 제약업체 다 좋았습니다. 한미약품, 종근당, 유황냉 주가 다 올랐고 뭐 기술 이전하는 업체들 ABL바이오, 뭐 알테오제, 레고캠바이오 다 좋았어요. 오늘 주가 왜 좋았을까? 최근에 삼청당 제약만 갔는데 제약바이오 이제 반등 트리거가 슬슬 온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AACR이 될 것 같아요. JP모건 했을 때 좀 신통치 않았거든요. 그 가장 큰 이벤트인데 연초에 열렸던 게 소리소문 없이 좀 지나가 버렸어요. 뜨뜨미지근하게. 근데 이번에 AACR을 앞두고는 좀 다른 모습입니다. 오히려 출연 기업들 에클론이라든지 바이젠스 이런 기업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 그런 기업들보다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백신이라든지 이런 노이즈를 탔던 종목들이 다 제거가 되면서 이제는 저점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볼 때 가장 봐야 되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그룹주죠.
그러니까 종목 선정에 대한 아쉬움 좀 있어요. 셀트리온 제약을 사시는 것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샀으면 어떻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올해도 실적이 좋아지는 쪽이고 내년에도 좋아지는 쪽이고 여기는 생산 유통 쪽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을 해가지고 그냥 판매하는 쪽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램시마 SK나 호주머나 트룩시마나 이렇게 보게 되면 분명히 안정적인 캐시카운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매출액이나 영업이 그렇게 신박하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근데 왜 반등 트리가 되냐고 보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셀트리온의 그룹주를 보게 되면 작년에 3자합병 모멘텀이 소리소문 없이 또 지나갔어요. 1년이 넘었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 벌써요? 그때 추진했던 사람이 서정진 회장이었는데 일명 퇴사 했죠. 그러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저는 반등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쪽이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룹주를 보게 되면 저점에 대한 인식론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약바의 주가 모멘텀을 봤을 때 실적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쪽입니다. 제약바의 가장 큰 반등 트리거는 모멘텀이라고 보거든요. 셀트리온 그룹주 자체를 보시게 되면 베그젤마도 있었고 최근에 피노바이어랑 ADC 플랫폼 그 옵션 계약도 체결했거든요. 작년에. 그래서 반등 트리거가 될 만한 요소들은 얼마든지 많았는데 불 붙여주는 게 없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ASR을 필두로 2차전지나 이런 주도주들에서 수급이 좀 떨어지면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오지 않겠나. 4월에 그 AAC 할 때 못 가더라도 6월에 또 학회가 또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맞다. 그래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잘 하셨다. 결국적으로 5% 수익 낼 거 조금 더 기다리면 20%는 낼 수 있다. 먼저 긍정적인 전망을 드리고 제가 어디까지 볼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 셀트리온은 일단 10만 원 저항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 돌파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좀 보유하시고 가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적게는 12만 5천 원 레인지 범위로 많게는 한 13만 원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지금 9만 4천 원에 사셨으니까 약 20%에서 30%는 주가를 더 지금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가격적 메리트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6만 원, 7만 원대 추가 매수를 안 했는데 지금 굳이. 지금은 가격적 메리트가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비중 추가 의견은 드리지는 않고 최종 매도 목표 가격은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 보유하겠습니다. 잘 기간 보유만 하셔가지고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손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절하실 거예요? 우리 시선님 손절하실 겁니까? 손절하실 거예요. 아, 손절은 못하는데 그래도 많이 빠질까 봐 겁나가지고. 아니요. 안 빠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 빠질 거예요. 많이 내려와봤자 제가 봤을 때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7만 5천 원 무너지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년 동안 손절 안 하는데 지금 갑자기 손절을? 절대 좋지 않죠. 재정 목록이라면 손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염두에 두지 마시고 오히려 떨어지면 내가 조금 더 사겠다. 셀트리온 제약은 5% 10% 더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의견만 드리도록 하고 매도 우리 12만 5천 13만 원에 집중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걱정 말고 네. 수익 계속해서 키워가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굉장히 기분 좋은 목소리로 전화를 네. 마무리하셨어요.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2-325-8200번 활짝 열려 있어요. 네. 자,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딸기님께서 문의를 주셨고요. 네. 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매수가는 1340원, 비중은 10%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PCB 업체들의 실적이 좀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종가로 1230원에 종가를 마쳤는데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 뭐 단기로 보셨을까 좀 어떻게 궁금하기도 한데요. 네, 운영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PCB 이제 기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작년도 이제 기판 회사들이 다 대박을 쳤거든요. 심텍 코리아서키트, 그다음 혜성 DS, 대덕전자, 그다음 이수페타시스. 근데 올해는 어떠냐? 예컨대 심텍 같은 경우는 올해 적자 날 거고요. 1분기 때. 네. 작년도에 거의 분기 한 7,800억 정도. 코리아서키트도 아마 거의 적자 수준 정도 날 건데. 네. 근데 이수페타시스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부터 그 기판 살 때는 이수페타시스가 탑이고, 그다음에 2등이 혜성 DS. 그다음에 심텍이라든가 코리아서키트는 사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쪽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스페타시스는 같은 기판인데 왜 좋냐면 네. 앞서 이제 심텍이라든가 코리아서키트는 PC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폰이 전방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스페타시스 전방 산업은 MLB 회사의 PCB는 앞서 이제 IT가 아니라 네트워크 쪽입니다. 그 통신 장비라든가 그다음 네. 데이터 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AI 관련 부분 자체도 결국은 데이터 센터와라든가 서버 쪽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에 관한 점에서 이수페타시스가 또 수혜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실적 전망, 이수패타시스 1분기 실적 전망도 상당히 좋아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심텍이라든가 심텍은 적자. 작년도에 대규모 이익 났음에도 불구하고 적자인데 아마 심텍 아마 100억 정도 적자 날 겁니다. 근데 네. 이수패타시스는 거의 작년도 부위에서 증가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안 빠지는 거, 고점이죠. 근데 심텍이라 종목들은 못 가요. 잘 사셨어요. 사셨는데 올해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예사가 지금 아마 이게 밸류를 지금 이제 차트로 본다면 거의 고점이니까 네. 고점이니까 어떻게 봐야 되느냐. 결국 이제 이 종목의 적정 주가 자체는 밸류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지금 영업이익 1,300억인데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1분기 실적 전망치도 괜찮게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앞서 심텍이라든가 코리아 서킷들은 거의 곤두박질. 반도체가 똑같습니다. 작년도 대규모 이익 났다가 거의 적자 수준까지 간 거 똑같은데 심텍은 아니 심텍 이수패타시스는 실적이 좋다. 네. 아마 이건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믿어도 되는 것 자체가 잠깐 제가 전자공시 들어가 봤더니 2021년도 예사가 수주잔고가 980억이었거든요. 작년 연말 보니까 2,000억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에 증가했다는 네. 거죠. 그 사이에 이 사람 또 중간중간에 수주를 하니까 그래서 올해도 무조건 좋다. 그래서 실적주로 충분히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 일단은 예사가 이제 올해 작년도 실적의 기준으로 해가 작년도에 당기순이익이 1,000억 되니까 현재 시가총액이 6,000억이니까 작년도 주당 순이익이 1,600원, 올해 한 1,700원이거든요. 최소한 이 종목은 14,500원까지 가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실적주를 찾기가 상반기 되기 쉽지 않은 거니까. 근데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빨리 가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갈 거고요. 아마 수급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관적인 투자가.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최소한 12,500원, 그다음에 중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14,500원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보유하시고 기본적 분석상 이거는 예상 이제 뭐 차트가 안 나오거든요. 계속 지금 우상하고 있기 때문에 네. 1차 12,500원, 14,000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수패타시스 말씀 주셨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치도 좋다고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 1차로는 12,500원, 2차로는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고 말씀 주시면서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송이님의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한정 KPS입니다. 매수가는 36,333원이고요. 비중 30% 가지고 계세요. 3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요 며칠 제자리 걸음이네요 라고 하시면 면서 답답함과 함께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한정 KPS가 3월 초에 한번 급등이 나오더니 그 이후엔 또 다시 한번 제자리 걸음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좀 다시 한번 강하게 떨어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을까요? 한정 KPS 어떻게 보세요? 구력이 좀 오래 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시청자님? 뭐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기술적인 것도 다 참고를 하고 한번 다시 한번 원전 반등 트리가 좀 오지 않을까. 어찌됐건 한중국전력이 최대 주주고 이쪽은 이제. 거의 원전 모멘텀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발전 설비 쪽이니까 주가 퍼포먼스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뭐 어마어마했죠. 네.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식었어요. 그죠? 예전에도 등락 과정은 좀 있었는데 박스권을 보시게 되면 상단이 한 4만 5천 원 정도. 이때까지도 괜찮았어요. 하단은 약간 3만 2천 원. 그러니까 3만 2천 원에 샀으면 4만 5천 원까지 가는 주가 퍼포먼스 한 40% 등락 과정이니까 나쁘지 않았는데 수산 에너빌리티를 대장주로 보게 되면 요즘 원전이 소리소문 없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정책을 보게 되면 지금 정부의 정책이 탈원전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 정부의 스탠스를 봤을 때 이것이 다시 탈원전? 이렇게 가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부 정책하고 배치되는 주식 투자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이 맞는 투자는 했어요. 내가 원전 모멘텀을 좀 봐보겠다. 요즘 신재생은 초창기에 신재생의 한 축으로 원전을 끼워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평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글로벌 비중을 보게 되면 분명히 원전도 늘어나는 쪽이거든요. 맞는데 네. 이게 원전이 약간 뉴스 플로우에 반응하는 느낌 있죠. 우리 앵커님도 아니고 스트레이트 기사가 좀 나온다든지 오늘 네. 막 나오면 좀 뜬다든지 네. 이게 한 거의 6, 7개월 좀 소리소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 플로우가 당장 그럼 나오면 주가 좀 가겠느냐 그것도 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주가가 싼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섹터들, 특히 반도체들. 반도체는 좋아진 게 없어요. 저도 반도체를 많이 밀었죠. 근데 주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막 순환매로 치고 올라오니까 원전이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자리도 좋고 제가 금방 살짝 봤는데 일봉, 주봉, 월봉 다 좋더라고요. 시청자님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다 참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종목은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인 4만 5천 원은 가긴 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실질적으로. 여기 4만 5천 원까지 밀어 올리려면 예전처럼 다시 한번 뉴스 플로우가 따라와 준다거나 정부 정책이 다시 한번 확고하게
우리 원전 밀어붙이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안에 뭐 수주 계약 해지된 것도 있고 화력발전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내용은 둘째치고 네. 그러니까 반등 트리거의 모멘텀의 실적도 아니라고 보여지는 쪽이고요. 밸류도 아니라고 보는 쪽이에요. 순전히 정부 정책 모멘텀에 다시 한번 불이 붙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은 단기 반등 리바운드 쪽으로 봤을 때 한 4만 원 정도가 적정 주가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 판단을 했을 때는. 그러면 뭐 수익률 게임에서는 자리나 기술적으로 이런 건 좋은데 슈팅이 빠르게 안 나오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거는 손절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손절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손절가는 35,400원 제시도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는 4만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도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이 영 힘이 없는 상황이고 한 번 더 좀 정부에서 강력하게 좀 밀어주는 모멘텀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한정 KPS의 주가도 크게 뛰어오르기는 어렵다라는 진단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35,400원 그리고 반등 목표가 4만 원으로 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마미코 따라와 1부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층 분석부터 스피드 진단까지 정말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2부에서도 계속해서 종목 진단 이어지니까 우리 쉬는 시간 동안에도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는 첫 번째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살펴볼 건지 살짝 예고를 좀 해드릴까요? 네. 자, 우선은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입니다. 네. 자, 2부 첫 번째 종목으로 DB하이텍에 대해서 두 전문가님의 의견을 모두 들어볼 테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디 가지 마시고 네. 채널 고정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